네, 안녕하세요. 박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어떤 심사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단편 영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번에 사자라는 영화를 선배님과 같이 찍으면서 제가 또 많은 단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청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 마음이고요. 하지만 이제 심사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, 그냥 어쨌든 제 기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심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도 지금은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 저처럼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배우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단편 영화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려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확히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제가 넘어가게 되었고요. 네, 거기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.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심사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뭔가 저는 되게 좋죠. 단편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흔쾌히 뭐할수 있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심사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한번 성심성의껏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